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모든 종류의 선거소송은 180일 안에 마쳐야 되는 것이 바로 선거소송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를 보면은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해서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해야 되고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법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르면 선거법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진행해야 되고 그 판결의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선거법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규정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강행규정에 대응되는 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의사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결과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현재 대법원의 선거소송을 맡고 있는 12인의 대법관 전원은 한국의 법을 위반한 범법자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는 여타 사회에 비해서 유독 사기와 위증 그리고 무고가 많은 사회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기 사건은 아주 극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사기의 사전적인 의미를 따져보게 되면 사실을 속여서 사람을 차갑게 빠지게 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타인에게 속임수를 사용하는 경우 간단한 문제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헷갈리게 해서 되게 사기를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사기가 갖고 있는 공통점은 바로 간단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쳐왔는가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냥 투표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시간이 끝나게 되면 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수개표를 하고 그 결과를 수기로 작성한 다음에 팩스 등을 통해서 중앙에 보고를 하게 되고 중앙이 그것을 집계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부정선거가 일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사전투표를 도입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계속해서 투표에 대해서 전산화가 이루어지면서 사기를 치기 좋은 아주 비옥한 그런 토양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자개표기도 일종의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하게 되고 방송에 나가는 내용과 개표 상황표가 다른 것도 결국은 모두 다 사기 행위의 일종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수개표하면 될 일을 복잡하게 계속해서 만들어서 국민을 속여왔고 국민들에게 사기를 쳐왔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불법 부정선거가 밝혀지게 되면서 대단히 큰 소란이 일고 있겠습니다. 선거 무효소송을 진행한 대법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투표지가 진짜 투표지인지 아니면 가짜 투표지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그 다음 진짜 가짜를 가리지 않고 표를 세는 헛수고를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진짜 투표지와 가짜 투표지를 구분하는 일은 1분, 3분, 5분, 10분 정도면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는 아주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우기는 인간들이 바로 양산을에서의 주심을 맡았던 조재현 대법관입니다. 인천 연수원에서는 천대엽 대법관입니다. 그 대법관들에게 제가 정말 이렇게 직설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당신들은 왜 일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는가? 가장 간단한 일은 무게를 재보고 크기를 재보고 두께를 재보게 되면 투표지의 크기, 무게, 두께를 재면 모든 게 다 끝난다야. 근데 왜 다른 일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23시간 정도나 투표지를 세니 많이 그렇게 복잡하게 일을 만드느냐. 선거관리위원회가 간단한 투개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선거 결과를 사기치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법원들이 대법관들이 간단한 선거 무효소송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친 사기가 발각되지 않도록 은폐하고 은닉하는 것을 돕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행은 좀 다르지만 패턴은 다르지만 모두가 다 사기를 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번 영등포
서울 재검표에서 조재현 대법관이 사기 행각을 그만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거리입니다. 그 사기 행각을 그만두는 것은 바로 무게와 두께와 크기를 재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사기에 손을 떼는 겁니다. 조재현 씨가. 그러나 계속해서 무게도 재지 못하게 하고 크기도 재지 못하게 하고 두께를 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조재현 대법관이 사기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제 공병호 TV에 출연한 박주현 변호사는 매우 귀한 문건을 우리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서울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계약과 관련해서 작성한 계약서와 경기도 구리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그 계약서를 보게 되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인쇄계약서입니다. 투표용지의 자질은 투표용지용 특수용지는 제곱미터당 100g입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평량이 100g 모조지를 쓴다는 겁니다. 1m 곱하기 1m의 면적의 무게가 100g짜리 종이를 쓴다는 겁니다. 평량 가로 1m, 세로 1m 크기의 무게,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을 보니까 지질이란 부분에 대해서 특수지를 사용한다. 제곱미터당 100g짜리를 사용한다. 가로로 딱 묶여 있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투표 투표용지 발급기용 송호품 구입, 발급기용 롤용지는 제곱미터당 100g, 평량 100g 모조지를 쓴다는 겁니다. 발급기용 잉크는 엡손 SJIC29, 그것이 바로 잉크의 모델링입니다. 결국 구격 투표지가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바로 영등포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문서를 통해 가지고 계약 문건을 통해서 기준점이 확실하게 공개가 된 겁니다. 바로 평량 100g짜리 모조지, 제곱미터당 100g짜리 모조지를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0g의 소위 측정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를 제외하고 200g이 나왔다든지 300g이 나왔다면 그것은 100% 부정선거의 증거물입니다. 그렇게 무게를 재서 부정선거를 판별하는, 그러니까 투표지의 진짜와 가짜를 투표를 하는 방법은 1분, 2분, 3분, 5분이면 다 끝납니다. 많은 돈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인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박주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좀 더 상세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와 30000인쇄과 체결한 제21대 국회의원 투표용지 인쇄계약서를 제출합니다. 갑 제105호 정입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투표용지 특수용지는 제곱미터당 100g, 평량 100g 모조지입니다. 사전투표용 롤지와 관련된 계약서도 제출합니다. 갑 제106호점. 이것에 따르면 사전투표 발급기용 롤용지 역시 구격이 제곱미터당 100g. 1m 곱하기 1m, 가로 세로 1m에 넓적한 그런 종이의 무게가 100g짜리 모조지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영등포을 지역구의 구격은 10cm 곱하기 18cm입니다. 100장 기준으로 하면 대략 180g 내외가 돼야 되는 것이 표준일 것입니다. 이것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는 모두 다 가짜 투표지, 위조 투표지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양산을에서는 264g이 나왔습니다. 264g. 양산 같은 경우는 10cm 곱하기 15.4cm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투표지보다 한 70% 이상을 사냥하는 무게가 나온 겁니다. 그럼 100%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부정이 자행됐다는 겁니다. 엉터리 투표용지, 비구격 투표용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대법관들, 특히 영등포을 재검표를 이끌기는 조재현 대법관은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덮어쓰지 않기 위해서는 복잡하게 이것저것을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곧바로 재검표장에서 늘려있는 100장 묶음에 무게를 재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모두 고무줄로 100장씩 묶여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그냥 올려놓으면 됩니다. 정밀적으로. 기준이 100g 모조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저하게 위반한 더 많은, 예를 들면 양산을처럼 264g 정도가 나오면 100% 부정선거입니다. 1000% 부정선거입니다. 조재현이 계속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빠져나갈 궁리를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조재현 대법관이 공정한 재판관의 그런 책무를 버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저지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부역하고 협력하고 공모하는 그런 공범임을 바로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고발 조치
조치와 어울려서 재판부 기피 신청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선거 무효 소송을 복잡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움직이는 거의 모든 행위자는 사기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을 모두 다 복잡하게 만든다 그러면 다 사기꾼인 겁니다. 진실은 간단합니다. 사실도 간단합니다. 모든 것은 간단하게 만드는 부분에 바로 진실과 사실이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은 이번에 영등포에서 과연 조재현 대법관이 어떤 처신을 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가 사기꾼인지 그가 부역자인지 그가 공모자인지 아니면은 그가 공정한 재판관으로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의향을 갖고 있는 자인지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조재현 씨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전투표만 하더라도 300만 장 이상 정도가 위조돼서 전국에 투표함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를 감출 수 없습니다. 이 범죄는 그냥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본인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런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